안녕하세요, 매사장입니다. 오늘은 저기 헤드 뒤에 번호판 판때기가 녹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그거 저기 수댕으로 교체하려고 세차하기 좋은 날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일요일이고요. 시간이 12시 51분입니다. 1시에 좀 해달라고 어제 전화해가지고 오늘 오라 그러대요. 그래가지고 일요일 날 1시에 지금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주단지 사거리에서 우회전하면 돼요. 톨게이트 나와서 첫 번째 신호등입니다. 첫 번째 우회전 해가지고 바로 또 첫 번째 또 우회전. 왼쪽에 주유소 끼고 우회전하면 됩니다. 오른쪽엔 초탕집이고요. 여기서 한 칸, 두 칸, 세 번째 칸입니다. 여기는 출혈아 현대 매매상이고요. 여기는 새 천막 가물이고 여기가 세차장입니다. 후진으로 들어가야 되나? 뭐라고요? 봉인 살리면 안 됩니까? 어? 봉인 살리면 안 돼요? 아니 못 살려 이거. 못 살려? 봉인 다 깎고 와야 되겠다. 이상 없네. 야. 이상 없어. 내가 말을 많이 해야 편집하기 힘들지. 다 잘라비면 되지. 응? 다 잘라비면 되지. 그래도 형님 일요일날 일이 와줘서 고맙습니다. 아 그럼 일요일날 나와줘야지. 야 이씨 불 안 들어오면은 신고 당한다고 신고. 그래서 내가 형님한테 왔다 이거야. 뭐야 이게. 그래서 내가 아파서 형님한테 왔잖아요. 의사한테 진료를 좀 받으려고. 야 봉인은 여기 지금 뗐는데 요거는 못 살리지 이거. 네. 필요하면 내가 봉인 줄 테니까. 네. 혹시라도 구매를 원하시는 분은 내가 그저께 하나 못 드렸는데 요거 봉인 하나 뭐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거 아스가 갖고 이게 뭐야 이게. 그러니까 왜래 이거. 아 봉인 요거 이게 내년에 아마 올 7월부터 없어진다 그랬는데 아직 뭐 법적 시행 안 됐고 봉인은 꼭 있어야 됩니다. 이 봉인 없으면 이것도 신고. 이거 올해 원래 공표가 됐었는데 7월인가 없어진다고 얘기가 나왔었는데 아직 그 공표만 되고 내년 3월달에 이게 확정이 된다라고 정부에서 얘기를 하는데 정확하게 아직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봉인 없이 혹시 다니시는 분들 계신데 이거 그러면 안 됩니다. 이거 큰일 납니다. 이거 신고 당합니다. 없어서 괜히 신고 당해가지고 벌금 내지 말고 봉인은 무조건 있어야 된다. 불도 있어야 된다. 이게 뭐니 이게. 전기는 들어오나? 전기 들어와요. 확실하나? 전기가 들어오는데 이러고 쳐댕겼단 말이가. 그게 사가갖고 불어져갖고 달랑달랑달랑 하더라. 아우 죽겠다. 그 안에서 묶어놨대 이거 손을. 이건 내가 해놨다 잘했지 야. 달랑달랑달랑 해가지고. 이것도 한마디 해줘야지 이거. 살살해요 살살. 야 이씨 다 썩었어. 이거 뭐 이것도 국내 제작이라 그러더라고. 국내 제작. 얘하고 그래 얘 이게 빨리 썩잖아. 이거 우리 원래 순정 브라켓에서 순정 여기 프레임이나 이런 데는 진짜 노가나 없는데 이 몇 년식이지 이게? 16년. 16년식이면은 지금 이 정도면 양호하다. 8년 다 됐는데 16년식인데 이 정도면 양호하다. 이거는 내가 물을 자주 뿌리니까 양호한 거다 이게.
아니 그거 떼면 안 되는 게 이거 한번 찢어졌단 말이야 지금 그게. 아. 그래서 내가 금방 와샤를 그럼 큰 걸 떼달라 그런 거야. 살살해 주세요 이거. 아니 뗄 필요 없네 이거 어차피 통째로 빠지니까. 통째로 빠지니까. 야 이 카발 하나 씌워. 그거 농간다 그때 한번 떨어져가지고 없어졌어야 했네 그냥. 있었는데. 카발 하나 씌워야지. 한번 떨어지는 바람에. 어차피 저거, 그건 쇠고삐 오빠이거야. 쇠고삐 오빠인데 자르네. 떼면 안 돼 그거. 난바 찢어졌네. 그 난바는 떼면 안 되고. 얘를 자르네. 그거 왜 안 풀고 자르는지 이야기해 줘야지. 이거? 아 이것도 얘기해 줘야 되나? 해 줘야지. 볼트 풀면 되는데 왜 자르냐고 또 댓글 단단 말. 아하. 이거 볼트 안 풀고 왜 자릅니까? 얘는 리벳식의 구조가 돼 있어서 보면은 여기 물 수 있는 게 없잖아. 그래서 얘는 잘라내면은 여기만 자르면은 그냥 쏙 빠져 이게. 그래서 얘는 잘라야 되고 나도 풀면은 편한데 얘 잘라야 돼 무조건. 안쪽을 보면은 안쪽에 뭐 없나? 약간 둥그스름한 그런 구조인데 안쪽에 여기 보이네 안쪽에 이렇게 돼 있어서 머리가 없네. 이 리벳 형식의 그런 저 그래서 얘는 그냥 얘 가운데만 뚝 잘라내면은 자르면은 이거 잘라야 되는 건데 모르는 사람도 볼트 갖고 야 이 그 바이스 물리 갖고 또 돌리고 있을까 이거. 야 이거 씨 안 빠진다. 어떻게 밖으로 빼는 거야? 톡 빠지는데 망초를 때려야지. 야 망초를 때려야지. 말 안 들으면 망초를 때려야지. 빠졌다 뭐 움직였다 안 해. 여기 이러면 여기가 그냥 낑겨져 있어서 이거 그러면 툭 치면 빠져 안으로? 얘는 안 빠지. 오케이 빠지. 원리 얘는 풀고 원리를 이해했어. 얘 보면은 야 보면은 요 안에가 요까지는 너트고 요 안에는 없다라 생각하면 되지. 자 요렇게 없으니까 그냥 빠지는 거잖아. 다시 물어봐요. 자 여기는 나사산이 없는 상태고 얘 여기 꽂혀져 있는 거 아니야. 아 요렇게 꽂혀져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사산이 이만큼 요만큼만 있으니까 잘라내면은 얘는 빠진다는 거지. 이해 안 가나? 잠깐만 그러니까 내가 씨 땅도 갖고 와야 돼. 있어봐. 이런 볼트가 나사산이 없는 볼트가 있잖아 여기. 여기까지는 요사산은 나사산이 있고 얘는 지금 요 떨어진 것 같구나. 얘가 지금 요 상태라는 거지. 요 상태. 그러니까 여기를 잘라내면은 얘가 빠진다는 거지. 그렇지. 산이 나사산이 없으니까 걸리는 게 없어갖고. 요런 형태니까 그냥 얘는 풀 수가 있는 구조가 아니라서 얘는 한번 세팅하면 끝이니까 얘는 조여서 꽉 그냥 이렇게 물리는 그런 용도인가 봐. 나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뭐 그런 적은가 봐. 똑똑한 박사님들이 다 생각이 있어서 이렇게 만들었겠지. 못 풀게 만들어 놓은 건지 모르겠다마는 않는 이상 못 빼는 거네. 무조건 잘라야 돼. 무조건 잘라야지. 이 그래 이 볼트를 두 개를 치우면 됐긴데. 그러게 왜 저걸 해놨는지 모르겠네. 간단하네. 간단한데 얘가 저거야 안에가 뭐야 고무가 들어있는 안 풀리게. 그 와샤거든. 그래서 안에는 얘가 들어가 있는 건 라이론이 들어가 있는 것들은 무조건 안에를 잡아야 된다는 거. 그래도 국산인데 그럼 잘 만들었네. 잘 만들었어. 안에를 무조건 잡아. 그런 거는 신경 써서 만들었는데 농나는 걸 신경 안 썼네. 그게 더 중요한데.
간단하지. 그런데 연장만 있으면 뭐. 그러니까. 연장. 운전하면서 또 몽키 하나 안 들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다 이거야. 그렇지. 그럼 무조건 이리 와야지. 깨끗한데 여기는? 엄청 깨끗해. 이게 뭔 일이고 이거? 세상에 이런 일이. 이게 뭐야 이게? 다 썩어서. 고철값도 비싼데. 야, 이 고철값도 안 나와 이거. 다 녹이라서. 뭐 무게가 나와야지. 중량이 오바된 거 아이가? 남반은 이것도 한번 찢었다 그랬는데 찢지 말고 이 안에 얘를 그냥 잘라내든지. 그라인더로 잘라주면 되겠다. 그라인더로 자르든지 해야지. 안 그러면은 남바가 제끼면 찢어지니까 이게 밖에서 풀려야 되는데 이것도 오래돼서 안 풀리네. 그냥 요거 앞에 대가리 잡고 돌 이거 저거 하면은 부러진다 이거. 응? 볼트는 또 좋은 거일 수도 있어. 야, 이거 정부에서 나온 거라 좋은 거 없어. 정부에서 나온 지금, 거라. 지금 정부를 까는 건가 이게? 그럼 까줘야지. 마무리는 망치. 그럼 국산은 안 되면 뭐 마무리는 망치지 뭐. 노란 거 그거 아이가? 맞아. 찢는다. 다 찢었네. 그러니까 와샤 아주 큰 거 되네. 이거 노란 거 와샤 자체가 큰데 뭐. 그러니까 그것보다 더 큰 거 없네. 뭐 하나 대버려야 근데. 됐다. 아 맞다. 이거 노란 건 없는데. 어떤 거? 어? 노란 거 상관없지. 와샤면 볼트만 큰 걸 치면 되지. 노란 거 그냥 필요 없어. 아 얘 얘 없는데 볼트가. 어떤 볼트? 이렇게 큰 게 있나? 아니요, 이렇게 와샤를 큰 걸로 넣으면 되지. 와샤를. 오. 먼지가 좀 묻긴 했는데 이거 싹 닦으면 되고. 이야. 문제야 뭐. 등이 붙어 있는 거야 LED. 내가 달았지. 아. 이건 뭐 스댕인가요? 스댕입니다, 스댕. 어, 살아있네요. 살아있지. 너트도 고급이네. 일반이 아니고 약간 풀림 방지. 와샤형 그거네. 얘가 스프링도 풀림 방지. 얘도 풀림 방지. 이게 풀림 방지. 뭐 고급형 써줘야지. 얘를 먼저 요 판에다가 요게 달려 있으면은 어려우니까 요 판에다가 요걸 먼저 달고 요 조립을 하고 그다음에 조립을 하는 게 조금 더 낫겠지. 요 공간이 좁아서 달기가 조금 어렵거든. 그래서 요거는 지금 와샤 큰 게 두 개 있어야 되지. 자, 봉이는 왼쪽. 오케이. 봉이는 왼쪽으로 들어가야 되면 오른쪽으로 가면 안 되고. 이 안에도 하나 더 대야 되겠다. 너트 쪽에도. 봉인 조립은 다 하잖아. 그래도 다시 한번 설명해 줘. 이게 찢어져 가지고 한번 남바가. 응? 남바가 한번 찢어져 가지고. 왜 나 다 찢어져 가지고. 아이씨. 남발 한번 떨궈 먹으세요. 아, 키 어디 갔나? 키 찾아와. 떨어졌네. 주위에서 안 가져온 것 같은데. 없는데? 떨어졌는데? 안 뜯어. 채워서 보여줄까? 자, 이 상태인데 이 대가 안으로 들어가야 돼. 안으로. 안으로. 안 보이는 쪽으로. 안 보이는 쪽으로. 그리고 여기 볼트에 보면은 구멍이 하나 있잖아. 이 구멍. 그다음에 검은 거 놓고
그다음에 얘 여기에 더 이상 빠져나가지 말라고 하는 이렇게 딱 당겨 놓고 요 안쪽에서 안쪽을 보여줘야지. 안쪽 예예 예. 자 안쪽에 얘를 조이면은 끝. 얘는 박혀있는 역할, 얘는 잡아주는 역할. 이렇게 해서 꽉 조이면은 땡. 그리고 봉인을 그냥 꾹 누르면은 돼. 오, 일타 강사. 아, 그럼. 아니, 누구나 다 할 줄 아는 거야, 이거. 멍청한 사람. 얘 조이면은 저게 딱 당기지면서 안 풀리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알았나? 옙. 그럼 이 볼트는 그럼 아무 필요 없는 거네. 그냥 잡고만 있는 거네. 잡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아까 그 키를, 얘 키를 잡아주는 거지, 얘가. 전적으로 조이는 거네, 안쪽 거. 얘가 이렇게 꽉 조여줘서 얘는 안 풀리지. 오케이. 안 돌아가서. 요 불은 요 배선에다가 원래 이거 내가 하나만 하려고 그랬는데 두 개를 만들어 놔서 두 개를 쓰는 건데 요 배선에다가 고급이네. 나 이런 거 처음 보네 또. 아, 이거 고급이지. 요즘엔 다 또 유럽식 아니냐.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꾹 누르면 돼. 안쪽 거 보이지? 지금 안쪽 거. 안에 안 보이는 거 뭔데? 안에 요 핀이 두 개가 나와 있어. 플러스 마이너스. 아, 플러스 마이너스 얘는 없어. 아, 그게 꼽으면 자동으로 접촉이 되는 거가. 그렇지. 이야. 이거 요즘 좋아졌다. 요즘 샷이들 다 이렇게 나오는데. 세상 많이 좋아졌다. 요즘 샷이들 다 이렇게 나오는데. 근데 이거. 내가 이거 하나만 불 하나만 해도 엄청 밝기 때문에 괜찮은데 그냥 이거 처음에 할 때 설계를 두 개를 해놔서 이렇게 지금 딱 아구리가 맞잖아. 네. 그래서 이거 얘 가지고 그냥 꾹 눌러주면 이게 핀이 딱 박히는 형상이라서 그냥. 근데 이게 단점이 원래 방수가 딱 돼야 되는데 이쪽으로 물이 들어가고 삭아서 떨어질 수가 있다고. 그러면 나중에 이제 뭐 니가 알아서 하는 거. 그래서 원터치네. 얘는 저 배선이 원터치가 아니기 때문에 얘는 잘라내고 두 개 연결해 주는 거. 오케이. 오케이. 원터치 체결이네. 그 LED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없으니까 갖다 꽂으면 돼 그냥. 많이 좋아졌지. 엄청 편하지. 요즘에 다 이렇게 작업하더라고. 마무리까지 깔끔하게. 오. 깔끔. 이게 다만 국산이가 그 뭐. 이거? 응. 국산 아이래니까 이게. 수입산인가? 어. 수입 좋지. 수입산인데 이 배선 자체가 다 수입이잖아. 무조건 수입이 좋지. 야이씨, 국산도 좋은 거 많아. 요거? 요거? 국산? 어, 국산 그 정도면 됐지. 잡아라. 거기. 대충 잡아라. 이거 하나는 벌리게 돼 있네. 오, 잘 만들었다잉. 아니 원래 이렇게 돼 있어. 아, 원래 이렇게 되네. 볼보하고 그런 거는 괜찮나요? 볼카냐만 이렇나요? 아, 볼보도 다 쓰고 벤츠도 볼보도 만도 그렇고 다 쓰고. 현대차는 그 뭐? 어, 현대차. 현대차는 다 국산이니까. 네. 쓰고면 다 썼겠지. 감당할 수 있겠나요? 이거 그 뭐? 요즘 스카니아 S형하고 내 거 구형 알탑하고 똑같네? 어, 똑같아. 상관없네? 어, 똑같아. 이 탑이 옛날 거기다 놓은 게 이 프레임가 옛날 거 그대로 지금 공용으로 쓴 게네. 근데 지금 얘가 더 좋아, 프레임은. 옛날 거? 옛날 게 더 좋더라고. 내 차? 어. 지금 S탑보다 얘 프레임이 훨씬 더 좋더라고. 도장, 나는 도장만 얘기하는 거야. 세차를 하다 보니까는 도장이 안에가 여기가 지금 차들 안에 썩는데 되게 많거든. 녹도 많이 피고. 네. 근데 옛날 차들은 외를 더 안 썩더라고. 그럼 지금 형님 그 스카니아만 있나요? 지금 볼보하고 스카니아. 볼보하고 스카니아? 응. 볼보는 그 뭐 다 옛날 거하고 요즘 거하고 다? 똑같이 그 생긴 게 똑같아. 아, 볼보도 똑같아? 응.
볼보다 옛날 거는 또 안 썩어요. 아, 볼보 거. 어. 지금 신형 게 많이 썩어서 그렇지. 아까는 풀림 방지 너트가 안에 나일론이 들어 있었는데 올 거는 이제 풀림 방지가 안에서 그냥 안에 얘가 이 면에 붙으면은 요 밖에서 그냥 쪼여도 안 풀리거든. 아, 이게 아, 안 풀리거든. 이게 뭐 있네. 어, 꽉 물어주거든. 그래서 안에까지 굳이 안 잡아도 돼. 어차피 그 신호 한번 보이면 끝난 거 아이가. 바깥이잖아요. 지나가지고. 아, 그렇지. 다 번지잖아. 어. 그럼 여기 와서 갈아야 되겠네. 굳이 우리 집 안 와도 되고. 택배도 받아도 되고. 이 정도는 운전을 하시는 분이라면은 이 정도 공구 없으면은 톱칭 전이하면 되고. 혼자는 좀 빡세겠다. 이제 실력이 좀 있으면 혼자서 하고 아니면 옆에서 누가 하나. 아니 연장만 있으면 혼자 나옵니다. 아 연장만 있으면. 어, 연장만 있으면 한다. 그라인더가 있어야 될까 이거. 어. 이거 있잖아 그냥 내가 잘 가는 빵꾸집이나 가고 사장님 요 한 번만 잘라주세요 그러고 와서 보통은 이게 다 잘라 그 다 잘라주거든. 그러고 사장님 얼마 드리면 돼? 아 됐습니다 그냥 가 있어 다 이러면 진짜로 거의 이거 뭐 한번 그라인더 한번 그 연장을 빌려 어 사장님 제가 그라인더 한번 빌려주시면 제가 자를게 이런 것 좀 하지마. 그것도 우리 재산이고 그 괜히 하다가 다치면은 또 저거 하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안에가 딱 이렇게 그냥 안 잡아도 꽉 잡혀 있잖아. 그럼 쪼이기만 하면 돼. 연장 없으면은 스패너로 그냥 하면 되는 거고. 날도 선선하니까 할만하네. 어. 자르는 게 문제지 이게. 이것만 없으면은 어. 그냥 하겠는데 이것 때문에 그냥 여기 오는 게 낫겠다. 근데 이거를 볼트를 나는 지금 이렇게 넣었는데 반대로 넣어도 상관없는데 이렇게 튀어나오면 보기가 싫어서 나는 이렇게 넣었거든. 이렇게 이제 이 나사산이 보이면은 조금 보기가 싫어서.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반대로 넣었으니까 요거 어차피 안에 스프링 다 들어있어서 풀리진 않아. 스프링 와셔 들어있고 풀림 방지 넣어서 들어가 있고. 자 봉인은 이 상태에서 아 봉인을 안 끼웠네. 봉인은 그냥 이렇게 꾹 누르면 됩니다. 꾹. 자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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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지 마요. 정부 어, 다 됐어. 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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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해. 아 전기 빨리 해줘요. 어? 전기 해줘. 전기 네가 해. 이거 선 다 따져 있다. 그때 일부러 짧게 잘랐다. 어디로? 담아에서 바로 끊었다고. 이거 어. 연결하기 편하게 하려고. 대가 이렇게 있었거든요. 이거 달린 어, 대가. 어. 거기가 사갖고. 대롱대롱대롱 해야 돼. 요렇게 돼 있는 거 아니지? 대롱대롱 하더라고요. 요런 거 나중에 배선할 때는 여기다 테이프 감지 말고 이 수축 튜브가 보면은 이제 안에가 실리콘이 들어있는 게 본드 같은 게 들어있는 게 조금 비싼 것들이 있거든. 요런 거 사다가 이게 불치지면은 안에 본드가 쭉 나와서 여기 방수가 된다고. 이런 거 쓰라고. 불을 치지면은 싹 녹아서 나와. 허. 그래서 이게 요 배선을 했던 외부 배선에 했던 요런 부분들은 이렇게 해주면은 여기 물이 침투가 안 되지. 야마카시면 이런 데 보호가 되지. 케이블타이 전용이가 이거. 어. 오 신기하네. 오케이. 됐스. 마지막. 뭐. 요 한번만. 자, 감아줘. 점등식 해야지. 아니, 감아달라고 테이프. 아니. 야 이씨. 이거 옛날에는 네. 이런 거 안 보셔도 되잖아. 이렇게 막 끼었잖아. 네. 해갖고 늘 얘는 그냥 위에서 누르면 돼. 이렇게. 엄청 편해. 처음 본다 이거 정리하는 거. 엄청 편해. 현장에서 쓰는데 그냥 아 그걸 걸고 내가 이렇게 요런데 걸어놓고 한 개씩 빼서
이렇게 됐습니다. 엄청 편해. 넣기도 쉽고 빼기도 쉽고. 야 이씨 뭐 이런 데까지 내가 해줘야 되나? 이거 네가 해. 마지막 마무리 서비스. 아씨 이거 아까 얘기를 했어야지 그럼. 한마 해줘요 한마. 탭핑 하는데 어렵잖아. 이거 감기 전에 씨 얘기를 했으면 감았을 거 아니야. 한마 해줘 한마. 아 나 진짜 이거 어렵네. 아 이거 타이 치기 전에 아 저 뒤에 여기 탭핑 한 번만 해주시면 안 됩니까? 그랬으면은 씨 타이 치기 전에 했을 거 아니오. 내는 전문가가 아니다 아니냐. 이거 전문가 비전문가 어딨노? 이거 탭핑 하는 거 그냥 하면 되지. 몰라 나는 그런 거 공부도 없어 차야. 아이씨 뭐 쉽나? 아 또 또 봐 내 조금만 해달라 그랬는데 또 징징 감아주네 고맙고로. 해줄게 했어. 어 아니 아예 안 했으면은 모를까 손을 댔으면은 확실하게 해야지. 아 그런 마인드 어. 좋아했냐? 어. 오케이. 이왕 할 거면은 음식은 되면서도 확실하게 해야지. 다 됐습니까? 어 다 됐어. 역밭입니다. 어 역밭. 계산합시다 형. 어 계산하자. 얼마고야? 여기서 현장을 하면은 예. 25. 예. 택배를 받으면은 네가 직접 하면은 20. 아 내가 물건만 택배를 사면 어, 20이고 나처럼 와가지고 하면 25. 알겠습니다. 나 인건비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알겠습니다. 다음에 줄게요. 수고하세요.